아군이 당했습니다. 누가 인베일 거기서 보냐? 여기서 봐야지. 바텀은 딜견하면 안 되거든요. 애쉬 사거리도 길고 라칸 때리려고 하면은 라칸한테 물려가지고 딜견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냐? 맨 뒤에서 큐쿨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따겠다가 아니라 6레벨까지 기다리겠다. 그렇게 해야지 누나한테 갱도 안 당합니다. 이때 휴강만. 상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순파라고 성공 돌려주면서 그냥 적당히 라인저만 하겠다? 뭐 그런 느낌? 오, 잘 막는데? 상대방도 이제 알죠? 지들이 조합이 더 좋은 걸 알고 이제 강하게 라인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애쉬가 킬 먹어서 롱소드 사왔네. 이런 경우 이제 상당히 소극적으로 지금 부시 먹혔죠? 이런 미니언도 안 먹어 난. 죄다 부시 까는 거 아깝, 부시에다 와드하는 거 아깝거든요? 야, 스팀을 이렇게 피해주면서 저는 3레벨 때 비 안 찍습니다. 레오나 아니면. 그리고 누누 위에 있으니까 이제 와드 해주고 여기 조심해주면서 이제 진출해도 됨. 저는 이제 큐 안 쓰고 있다가 애쉬 노려야 돼, 애쉬. 아군이 다녔습니다. 필수지 이거는. 애쉬가 로스도 사와서 어쩔 수 없어. 쿠션 많으니까 버팁시다. 2년 주고 W 피할게요 그냥 애쉬. 아이고 맞았네. 아 힐을 미리 넣어놓긴 했는데 죽었네 그냥. 근데 이건 상대가 진짜 잘했다. 둘이 다 죽을 법도 했는데 하나만 죽었네. 상대 잘한 거임. 얘 끝에 와드 해주고. 얘 끝에 와드를 왜 하냐면 습관을 들여야 좋은 게 끝에 와드 해줘야지 상대방이 내 집근으로 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라인전 왔을 때 가끔씩 이제 서포터가 로밍 갔는지 부시에 들어왔는지 모를 때 있어. 로밍 갔는데 부시 들어온 줄 알고 부시를 못 나가요. 여기 안 해놓으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여기 그것도 있고 10분 이후에는 디테일도 있고 집까지 여기 와드 필수임. 하... 미드 존나 상했네요 우리 팀. 일단 저는 아까 말했던 대로 라인전 하겠습니다. 딜견 안 하고 이제 그냥 큐만 이렇게. 상대 무리하거든요? 불리한 조합은 없습니다. 유리하면 무리를 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게 제가 라칸 무리할 때 기회 봐가지고 Q를 맞춰놨잖아요. 되게 세게 맞춰놨잖아 Q를. 그게 좀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리한 조합이라고 견제하다가 손해보면 이렇게 됨. 이것도 똑같이 와드해주고 빼고 이러면은 끈으로 오는지 알 수도 있고 저는 여기서 롱소드 그냥 하나 더 써요. 템 안 나와요. 6렙부터는 어떻게 하냐. 여태까지는 내가 말했던 대로 이제 쭉 하면 되고 이구도에서는 6렙부터는 어떻게 하냐. 라칸한테 절대로 각을 쳐서는 안 돼. 그 안에서 궁 쓰는 거예요. 레리 물었을 때. 성공은 언제 쓰냐. 성공 쓸 때도 있어. 이거는 레리 죽을까봐 쓴 겁니다. 레리 죽지 말라고. 레리 W 실패해가지고 성공 쓸 때는 애쉬가 궁이 빠지고 라칸이 W고 빠지고 이때는 그냥 애쉬한테 박는 거야. 그럼 못 피해요. 2R 깔면은. 나 나이스. 이걸 레리 잘했다 그죠? 근데 서로 이게 도와주는 거예요 바텀끼리. 레리 잘못 점프하면은 한번 막아주고 달 점프하면 호응해주고 비스킨 먹어주고 아껴놨던 거. 예, 타움일 때도 최대한 W 쿨 계속 이렇게 돌려주면서 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W가 새로운 애를 치면은 2초씩 줄거든요. 미니언에다 Q 쓰면 미니언 두 개 지우면서 4초 줄어들잖아. 그리고 이제 계속 돌리는 거지. 비스킨 먹고 궁 쓰나? 안 쓰네. 뭐 이런 식으로 복귀할 때는 요음은 항상 키고 무조건. 무조건 켜야 돼 이거는. 안 킨 바보임. 욕먹고 있으니까 그냥 미니언 버리고 갈게요. 불안해서.
궁 아직 타이밍 안 나왔거든요. 궁 타이밍 기다립시다. 라칸 들어오는 거 힐 주고. 궁 좀 잘 들어갔죠 이거. 해볼 만한데? 딜기한 잘 들어갔죠 이거. 잘 빨았거든요. 해볼 만한데? 엑사이가 궁이 없어요. 풀이랑 둘 중 하나만 있으면은 방금 그냥 되게 잘 빨아가지고 해볼만 했는데 상대도 컨디션 안 좋으니까 안 가겠습니다. 이런 거 과감하게 핑 앞에다가. 요거는 마나 안 쓰고 밀게요. 상대 또 올 것 같아서. 한 놈에 두 발. 라칸한테 잘 들어가요, 이거. 이러면 렉사이가 이제 풀 컨디션에다가 궁 들었잖아. 그럼 두번픽 찍어요, 이거. 누노 또올 거거든요? 근데 내가 요모가 있어서 살 수 있어. 다 잡았다, 이거. 미니언 한 대 쳐주고. 어 너한테 죽을게 그냥 죽여. 아 이득이지. 라칸 정화 빼고 현상금 털면은. 현상금 없네 나. 그러니까 이게 태압 이게 도움핑을 미리 찍어놓고 앞으로 나간 이유가 예, 눈을 오는 거 뻔해가지고 이제 렉사이랑 같이 각 본 거예요. 조금 아쉬운 거는 아쉬운 거 없다. 내가 죽은 게 아쉽지 뭐. 죽어도 돼 나 근데 라칸 킬이. 아니 미드하고 탑 왜 저래? 오늘 왜 이러냐? 왜 이렇게 다 상했냐 애들? 라인전 운영은 똑같이 절대 애쉬랑 딜기환을 해서는 안 돼. 이건 이제 레일 Q에다 호응한 건데 사실 잡을 생각 없었거든요 솔직히. 그냥 피 깎아놓고 라인 밀고 상체 도와주려고 그랬어. 근데 이게 더블킬이 나오네. 템이 잘 나와서 그런데 진짜 잡을 생각 없었어. 그냥 딜교하고 상체 도와주려고 그랬어요. 방금은 라칸도 날 못 물고 애쉬 궁도 레일이 맞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무조건 궁 써볼만 했죠. 어시라도 한번 그냥 저 먹을게요 이거. 그냥 캐리하게 감사합니다. 집 갔다 와서 용하죠? 이게 애매한 게 이번 판이 밤끝 가면 좋긴 하거든요? 르블랑이 스태틱을 안 가가지고 밤끝 가면 르블랑께 막힌단 말이야? 한 대가? 루데는 그냥 세리다 갈게요 그냥. 밤끝이 좋긴 한데 이게 웬만하면 세리다가 좋아. 팀들이 귀환 타이밍이 좀 늦어가지고 용이 위험하거든요 이러면? 원래 용 때문에 귀환을 좀 빨리 잡았어야 되는데 팀이 좀 늦어서 르블랑 W하면 큐평 할게요. 제가 더 세거든요? 르블랑 쿠킹보다. 그래서 요즘 르블랑들 와가지고 막 평타 치고 빠지는 거 스태팅 많이 하잖아. 안 통함. 미퍼한테. 미퍼가 더 세서 큐평이. 다행히 상대가 탑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레드 집 가고 지금 상황 별로 안 좋은데 다행히 상대가 탑을 선택해서 용해볼만 할지도? 지금 얘 나가면은 애쉬 궁 날라오고 바로 라칸 타고 들어오거든요. 안 나가야 돼. 안 나가고 용하고 전령 교환했죠. 계획대로 됐죠. 전령 주고 용하려고 그랬는데 상대방이 멍청했던 게 르블랑이 그냥 용 들어와서 용 먹었으면은 용 먹고 전력 먹고 미드까지 미는 건데 용으로 탑을 해가지고 오히려 좋다. 저 미니언 한 개는 안 먹겠습니다. 시야가 없어가지고 시야가 아예 없어. 절대 르블랑이 외국을 공짜로 쓰게 두지 마. 이거 봐 이거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라도 맞고 죽었겠지. 스펠 빠지거나 누누 공이든 르블랑 뭐 WR 사슬이든 라칸 공이든 뭐라도 맞고 죽었겠죠. 스펠 빠지거나. 안 나가는 게 맞았다. 힐 줄 준비 힐 줄 준비. 꼬리만 꼬리만. 왜 꼬리만 들었냐. 키오라가 이제 죽자 해자 발악하면서 이제 데려갈까봐. 근데 내가 들어간다고 뭐 달라지는 거 없으니까 꼬리만 꼬리만. 꼬리곰탕 먹고 싶다. 저는 미포로 이제 500점까지 이제 올렸다가 지금 400점이거든요 근데 이거 점수 올리면서 무슨 노하우를 얻었냐. 미포 성공 미포 자체도 좋은데 내가 핑하를 잘 안 사. 핑을 안 사는 게
어떻게 하나의 팁이 되더라고 이게. 이걸로 돈 아끼는 게 템이 생각보다 잘 나와. 저 티어도 통할지 모르겠는데 핑 안 사니까 요즘 진짜 내 방송 보는 사람들 알겠지만 템이 진짜 잘 나와 내가. 근데 이게 시야 먹는 것보다 템 나오는 게 아직까지는 중요한 것 같아. 나 챌린저가 아니라서 그런지 핑 한 게임에 한 4개 사나? 많이 사요? 5개 안 남을걸 나? 잘 안 사. 언제 사냐? 이럴 때 사. 이럴 때 진짜 돈 코어템 딱 나오고 돈 이럴 때 가끔 한 번씩 가끔 한 번씩 다행이다 안 죽었어. 이건 호응을 멀리서 해야 돼요.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멀리서. 왜? 이렇게 당할 수 있거든요. 이거 내가 왜 호응 안 했냐, 포지션이 애초에 랠이 피 없어서 직관 상태에서 상대 위치 파악도 안 됐고 사일러스가 그냥 억지로 간 거거든요 방금. 이런 건 호응 안 해요 저는. 네, 이런 거 안 합니다. 제가 오브젝트도 없고 괜찮은데? 지금 애쉬 노궁이죠? 이때 애쉬가 만약 타워 쳤으면 저 그냥 궁 박았어요. 가장 이상적인 거는 미니언에다 키 맞추면서 궁. 그거 아니어도 그냥 궁만 쏴도 이득이 돼. 이런 식으로 어차피 집 갈 거니까 나는. 더 가서 썼으면 좋았는데 뒤에 뭐 나올 수도 있어서 더 깊숙이 안 했어요. 사실 요우무랑 W면 더 좁혀가지고 Q 편하고 궁도 쓸 수 있거든요. 그냥 쏠게 나오는 건데 안전빵으로 안 했음. 소시계? 이미 샀음. 소시계 샀으면 좋았겠다. 일단 바로 달려보긴 할게요 이거. 용이라서. 애쉬 노궁인데 이거? 대박. 궁 됐거든요 이제? 이거 이겼어요 안타. 그냥 CC 걸리면 거의 다 궁만 쓰면 됨. 상대 들어올 때나 라칸 들어올 때나 CC 걸렸을 때 궁 쓰면 됩니다. 이거 이겼어요 그냥 안타. 무조건 이겼어요. 상대방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 르블랑 잡지 말고. 어 르블랑 죽었네? 나이스. 이거 먹게 그냥. 오케이 맥사에 오고만 봅시다. 눈은 있는데. 이게 내가 궁을 왜 이겼다고 했냐면 좀 위험하긴 했어요 솔직히. 근데 위험하긴 했는데 절대 피할 수 없는 상대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린 거야. 원래 CC에다가 쓰는 게 이상적인데 아 이 자식들 근데 너무 못 맞추는데? CC를? CC가 하나도 제대로 안 들어갔어. 이게 좀 아쉽긴 한데 일단 욕 먹죠? 바로 안 치는데? 간만 본 거 같은데 그냥? 못하는 애들 있으면 그 못하는 애들이 이용을 해야 돼. 이거 도와줄게요 빨리 풀러 걸고 이것도 도와주고. 궁 안씁니다 이거. 궁 안써요 이거. 왜 안쓰냐면 르블랑은 도망갈 수 있고 라칸이랑 결국에 애쉬 피오라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애쉬 피오라 각 나올 때까지 궁 안씁니다. 미드 우리 다 밀리는데 미드 각 이거 봐도 될 듯. 피오라 각 이건 그냥 봐가 되죠. 어차피 제 궁은 애쉬하고 피오라한테 쓸 거였어요. 피오라 잡았으면 이득이지. 영호는 갑작스럽게 큐평하면은 딜이 거의 천 들어가거든요. 르블랑이 프리나 왜곡 반응해도 무조건 죽는 거라 빨리 마무리해주면 르블랑이 저기 제일 세가지고. 드레이브는 미코로 쉬운 편인데 그래도 드레이브 나오면 알려줄게요. 상대 방금 가지고 템 살 게 없네.
가엔 갈게요, 가엔. 가엔 간 다음 가엔 부서지면 멜모 갈게요. 그런 거 같더라고? 버그인가? 이거를 렐한테 쓰면 안 되지. 공을 나한테 썼어야지. 근데 난 방끝이라 나오면 안 됐지. 이제 피오라가 탑에 있고 르블랑이 방금 오른쪽에 스킬 썼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저거 르블랑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석은 빨리 미는 거예요. 그냥 나이스. 정석은 그냥 빨리 미는 거예요. 렉사이가 르블랑 막하고 있거든요. 빨리 밀고 지금 탑은 라인이 없죠. 바텀 라인이 있지. 바텀을 돌아. 왜냐면 방금 루노 잘렸고 르블랑 마크되고 있으니까. 지금 아쉬운 거는 이제 레리랑 나랑 궁 없는 건데 성장 차이로 누를 수 있죠. 지금은 바론도 있고. 일단 한번 솔직히 써주고 요무랑 힐 W 다 켜주고 마무리. 이건 마나가 없어서 버릴게요. 알아 잘 살겠지. 잡았다 이거. 이거 한 대씩 쌍둥이. 이거는 근데 레리 잘해서 바텀 캐리가 아니었다. 바텀 캐리 정글도 잘했고 우리 미드가 많이 상했네. 미드는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었는데 이겼네.